그쵸, 좀 애매하게 칼데카를 갔을 때 옆에 세주안이 끼고 있는 게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좀 최우선 순위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오! 베라스? 예. 네. 아지를 상대로 이론상 괜찮은 픽중 하나예요. 그리고 예. 오! 그러면 이거 포지션을 이쪽에 파격적인 뱀픽 구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야, 이런 곳에서 뱀픽의 트릭을 그렇죠. 이걸 보고 있는 다른 동부 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갑자기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아 그렇죠 이게 DRX는 직결제거든요 이 경기 누가 이기냐가요 참 그래서 재밌는 뱀픽 구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옛날부터 결국 아지르가 뭐 중간중간 너프되는 시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꽤나 오랫동안 미드 1티어 메타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지르 상대할 만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조커픽이 AP 바루스나 제나스 같은 팔이 더 긴 챔피언들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조커는 어디까지나 조커픽인 거고 결국 정석인 아즈만이 그 입지를 지키고 있던 건데 이런 경기에서 페이커라는 베테랑이 잡았을 때 그래서 아즈 상대로 어떤 포텐을 보는 것일까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만 약간 깊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들어가서 아니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을 굴리려다가 역으로 이제 전멸이 빠지게 된 건데 이러면 이제 리스크가 한층 더 올라간 거고요. 예. 자, 뒤쪽 문어가 일단은 이거는 직선 쪽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2대2 싸움을 좀 보는 건데 예. 오 윌러, 윌러까지 그래도 마오카이가 미리 때려놓은 게 좀 많긴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불씨로 몸을 감춥니다. 일단은 체크가 예, 다 묶었는데 밀고 음파 맞았어요. 끝까지 나갔습니다. 대원 왜 기가 막힌 스킬 연계가 나왔죠? 예, 다시 보겠습니다. 아, 가보자. 잡았다. 아, 너플. 자, 이런 것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이것이 한번 나왔습니다. 팀원 입장. 근처에 이게 뒤로 빠졌는데 네. 반격 맞았어요. 네. 한번 묶고 일단 쓸 거 써야죠. 이게 네. 한번 잡았다고 해서 뭐 잭스가 CS가 말리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초반에 뺀 거는 그냥 아직 노렸으니까 수거 뭐 패스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엔 다르다. 캐리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한번 급습할 생각도. 예, 3방향에서 턴 연기하고 들어가면 다 우겨넣으면. 들어갔죠.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타워게 과격하게. 까지 왔죠. 네, 과격하게 한번. 네. 뭐 CC 연계하면서 한번 잡아보자 일로. 네. 좀 지원은 갑니다만. 네. 그래서. 네. 네. 오 버텼고요. 지금까지는 클리어. 실제로. 그러죠. 뭐가 됐든. 예. 잭슨데 그리고 체력 관리도 잘 돼 있는데. 오 되게 과격해 보이긴 했어요. 이게 아이템이 나름 잘 떴다 보니까. 오. 전멸 없지. 전멸 없지. 맞죠. 네. 전멸 없지. 바로 예. 결국 치원 입장에서도 탑에 턴을 썼던 거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좋은 이런 반격 턴을 또 잘 네. 잡았네요. 네, 아오카이 자체가 탱커 치고 라인 클리어도 진짜 빠른 편이라서 오지 마라. 그런데 락한 캐리아가 한 번 그래서 셋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잡고 어차가면 잡자. 막다 들어가고요. 그러면 오는 생존. 아 이게 오신이 계속해서 캐리어와 세트 플레이가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일단 자 바론 칩니다. 결국 불러내가지고 오히려 한타각을 유도해 본다는 건데 T1 입장에서 전통에 바론 썼고 그리고 그리고 여차하면 버스트가 여차하면 버스트 밀러가 달려있거든요. 밀러가 근처 밀러 오신 그리고 클리어 간만에 나다보다 보자 일단 일단은 그래도 한타를 밀어 올리고 한타를 봐야 돼요. 한타를 클로저 잡고 지원하러 잡혔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오신이 밀고 들어가요. 이거를 네 명 살아있습니다. 테디 거의 사진상 테디 혼자예요. 테디가 다 잡을 수 있나요? 어 요리조리 무비 테디가 이거를 테디 왜 테디 나눠주면서 테디 높아가 나가요. 높아가 나가요. 무너 아니 이거를 오신의 김이남이 말도 안 됐는데요? 어렵다고 진짜 다 주면서 게임하면 러너라 러너라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잭스가 비탈 타고 뭔가 한 번에 걸 수 있나요? 자 오긴 왔어요. 여기서 못해요. 왔는데 일단 마오궁이 없으니까 자 클리어 한번 해보자. 일단 제라스 빠르고 클리어가 날려들어야 돼. 이 노래 역으로 됩니다. 역으로 들어가면서 뿅뿅뿅뿅뿅뿅뿅 물론 이거 페이커는 전력 죽는다 하더라고. 어차피 할 거 다 했어요. 하지만 나 이제 진짜 다 뿅뿅 다 뽑았습니다. 아 그러면 CJ를 잡긴 했는데 CJ를 잡았어도 나머지가
나머지가 너무 많아서 G1! 제낙스까진 가는 게 더 자야인 게 거슬려요? 어. 네. 네. 낙하를 안 맞고요. 날랩니다. 예, 네. 날래죠. 오! 오. 그래도, 그래도, 와서, 어, 그래도,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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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활? 이거를 예. 연달아 잡을 수 있겠지. 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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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아, 또 붙었어요. 또 붙었어요. 네. 아, 근데 이번에도 한참 뛰었어요. 그래서 이쪽만 잡았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일단 바로 쪽으로 회전. 오고. 나 뒤에 물린다. 나 뒤에 물렸어. 아 왜 이거? 약간 그림이 계속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어떻게 보? 와 결국 때리기가 애초에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냥. 중업은 별로 안 했었는데 606에 700 볼드가 붙었군요. 그냥 엄청 셉니다. 우신우신하다 보니까 뭐 제구를 잘 버틴다. 하지만 쉴 때 부르는 자야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받았고 잡수도 붙었고 계속 때리며 따라와요 따라와요. 뿅뿅 상대 시즈 탱크 있다. 아 멀리도 나가네요. 완전 기가 막히게 다 빗나가긴 했는데 그렇죠. 네. 비협사격으로도 충분하죠. 네, 아 진영을 깨는 거 아닙니까? 뒷사예요. 네. 자, 위쪽도 이제 라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일 한번 나오면 한번 노려봐야 됩니까? 아, 이거 근데 대치를 하면 할수록 결국 깎여나가는 건 리브 샌드박스의 살이에요. 예. 아, 위브 이제 들어옵니다. 쌍둥이 쪽. 예, 이거 라인 클리어도 좀 지장이 생기는데 어떻게 네. 들이대면서 한번 아, 또 한 발 쏘고. 이렇게 아파요. 깨끗해. 비전을 예. 예. 아, 저 제라트를 스턴도 아프고. 그리고 포탑. 암리아나가 이제 나가고. 예,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일단 당장은 아지르가 임플란트가 되나요? 일단 됐어요. 네. 네. 아, 그리고 블럭거라. 대자연의 마우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차고 밀어내고. 네, 내려와. 아마 전도입니다. 밀면서 어떻게 또 때리나. 아. 이번에도 똑같은 네. 그림인데 이번에는 호위병이 옆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와우. 아야 무지하게 때네요. 네. 아야 10-7. 잘 볼 여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점수 보느라고 다들 하니까요. 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승리를 가져가면서 본인들 컨디션도 한번씩 체크하면서 또 복구도 되는 거고. 오. 호흡대 들어가면. 나 바텀라인 들어와. 바텀라인 들어와. 어. 나 공 3초. 나 바텀라인 건들게. 데라스 공 몇 초냐? 나 10초 10초. 데라스 공이랑 이영이 같이 되는 초고. 내보라 선 아지르 배달만 안 하면 이번에 볼게. 아 이번에 봤대. 3초. 타워 쳐봐 타워 천천히. 덱스에 밀어줄게. 타워. 현재 가볼래? 어. 아지르. 이제 봤어. 안 돼. 어, 한 대 좀. 살려. 살려. 나이스. 드디어 살렸네. 아니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아 진짜. 마지막에 서열은 있네요. 네. 자 T1과 리브 샌드박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픽과 좋은 활약상 다시 한번 인상적이고요. 네. 어 탐마오카이 아주 또 제가 괜히 뿌듯하네요. 아 그렇죠. 그동안에 네. 그 제가 사실 알게 모르게 밀었는데 그때마다 온갖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요. 참고로 탐마오카이 크산테 상대로도 좋습니다.